거든. 뭐 아, 있어. 텐트 없어. 옷이 입을 때 좀 헷갈리지 않니? 잠깐만. 아니, 못 입힐 거야. 제시 씨를 제 편으로 하고 싶어요. 제일 좋아할 거야, 여기 가서. 그만. 그만. Sorry for whatever I've caused. Before today I knew I felt lost, but now you're my lady. So take my hand. 멘트 갖고 장난치는 거라니까. 갑시다.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나 봐.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면 그런 거 좀 조심해야지. 아이고 저 왜 이렇게 바보 같아. 나 갈래. 어딜 가? 내가 여기서 그래서 갈래 앞으로 나갈래. 언제요? 언제? 아니, 2024년쯤 고민해 보시면. 아 뭐야? 나를 언제가 나랑 결혼할 줄 알았거든. 상엽이가 언젠가 너랑 결혼할 줄 알았어. 너 상엽이 좋아해? 내 스타일이야.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? 받아. 이게 그 여기서 훌륭하신 여자분을 만나셔서 행복하게 잘 사는. 여복이 있어요? 네. 어, 갑자기. 근데 이제 만약 두 분 만나시잖아요. 그러면 이분을 바로 그만두시게 돼요. 누구야? 내가 돈을 버니까. 사내비가? 내가 돈을 버니까. 네, 바로 돈을 벌고 바위를 바르시게 돼요. Yes, I'm an entrepreneur. I'm a business woman. 나는 애만 키울 수 있어. 진짜? 나는 애만 키울 수 있어. 진짜? 어, 나 진짜. 나도 애 낳고 싶어. 그게 아니야. 그런 얘기가 아니야. 그냥 오빠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서 애만 갖고 놀 수 있지. 근데 여기가 뭘? 로맨스 그냥 얘기하고 있지. 유난히 섹시하던 그 제 쓰레기. 내 거야.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이 가슴.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이 가슴. 뭔가 뭔가 놀래라. 저 진짜 상영 오빠랑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? 오리탕을 팔거나 백숙을 팔거나 이런 건 싸니? 아니 아니야?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. 어 조심해요.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An alarm too.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. 알림 설정. 알림 설정.